M. 쌍용차는 이를 내수 및 수출해서 총 8,504대를 팔았다고 밝혔다. 국내 판매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5,000대를 돌파한 5,724대, 수출도 2,780대를 기록해 지난달이어 두 달 연속 8,000대를 기록했다. 쌍용차 내수 판매는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15.5%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달 기록한 9,746대와 비교하면 41.3% 감소한 것으로 판매량이 본궤도에 오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쌍용차는 그러나 4,000대 이상 및 출고 잔량이 남아있는 더 뉴 렉스턴 스포츠. 수출은 더 뉴 렉스턴 스포츠. 쌍용차 실적은 더 뉴 렉스턴 스포츠. 한편 쌍용차는 렉스턴 스포츠가 지난 6월 영국 자동차 전문지에서 최고 픽업에 선정되는 등 호평을 얻고 있는 만큼 영국은 물론 칠레, 호주 등 주요 해외시장 시장으로의 론칭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상품성 개선 모델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동시에 지난 6월 순수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코란도 이모션을 양산 개시와 함께 2022년 출시 예정인 중형 SUV J100 프로젝트명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쌍용차는 제품 개선 모델들의 호평으로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자구한 통과로 성공적인 M. 한편 쌍용차 상반기 누적 판매량은 국내 판매 4만 855대, 수출 8,532대 등 총 49,387대로 이는 지난해 동기 기록한 40,134대보다 18.7%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국내 판매는 34.8%, 수출은 58.3% 증가했다.